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강변 삼성스윗 아파트 34평 인테리어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공간은 바로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한강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창의 어떤 비율 자체도 최소한 창이 열릴 수 있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다 크게 통창으로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한강을 아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안방 쪽 발코니랑 연결되는 쪽 도어를 투명 유리로 기획을 하고 이 투명 유리임에서 동시에 프레임은 최대한 얇은 제품으로 디자인을 해서 발코니 확장된 개방감이 이 유리를 넘어서 동시에 같이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거실 부분에 대한 부분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거실 부분하고 같이 맞닿아져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현관인데요. 현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 현관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쭉 일자로 들어오는 형식의 현관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오는 형식으로 현관을 구성을 했고요. 현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더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확장을 해서 현관에게 많은 공간을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거실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늘어나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실제 그 전체적인 공간의 어떤 균형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중계 균형감을 갖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굉장히 비대하게 크고 어떤 공간은 좁고 그러면은 균형미가 깨질 텐데 그런 균형감각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거실 같은 경우는 이번 현장의 디자인적인 요소인 깔끔한 화이트 느낌을 그대로 연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밝은색 벽지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거실 부분도 마저 설명을 드리면 천정 같은 경우는 지금 조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천정에 이제 매입 조명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조명 같은 경우는 회로를 여러 개로 분리를 해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전체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조명 같은 경우는 주광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면 주광색만으로도 전체적인 내부 공간이 밝기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주광색적인 느낌 말고 저녁쯤에 어떤 커피나 와인 한잔 하면서 은은하게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테두리 조명 공간의 끝부분에는 전체 다 주백색 할로겐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크게 메인 조명 쪽 두 개하고 이런 사이드 쪽 조명 두 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워낙 그 조명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마다 그 선호도가 많이 달라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디자이너 분들하고 원하시는 조명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형 에어컨인데 보통 천정 단차이를 많이 주는데 이번 현장의 경우는 천정 층고가 여유가 좀 있어서 에어컨이 설치된 구간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천정에 그 에어컨만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전체적인 그 천정의 어떤 매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코니 쪽이 좀 더 낮기 때문에 그 발코니 쪽이 보통 에어컨 설치하게 되면 내려와서 이렇게 턱이 져서 저희가 간접 조명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천정 층고가 좀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저렇게 천정 안으로 쑥 매입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게 이제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강변 삼성스윗 아파트의 경우는 전 피난 계단이 건물에 두 개소 정도가 있어서 건물 내부에는 별도로 대피 공간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대피 공간을 만들진 않았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천정에 스프링쿨러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피 공간이라는 개념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은 디자인할 때 아무래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안방 쪽도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을 하면서 반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확장을 했지만 이게 평평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공간으로 디자인이 됐었는데, 이런 공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공간을 대피 공간으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디자인을 제안해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소방 관련된 부분이 잘 해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금 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 조금 아쉬웠던 게 바로 이제 이 기둥인데요.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자인할 때는 이제 철거하는 안으로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 건축 도면을 받아봤을 때 이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벽체였고, 실제로 철거 당일날 저희가 벽체를 뜯어서 봤는데 역시나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내력벽으로 가정을 하고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슬라이딩 도어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원래 여기도 이건 라움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되고 이렇게 여닫이 도어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부분하고 단열, 그다음에 그 장 부분마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쪽은 기존에 이제 발코니 장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약간 외부에 접한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 이쪽 면 자체가 좀 단열에 취약한 구간이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장을 넣기 전에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상부까지 전체 다 단열 작업을 우선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 취약한 구간을 단열 작업을 우선 선조치를 하고 수납 공간을 배치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창호 부분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LG 창호를 썼습니다. LG 지인 창호를 썼고요. 창호의 그레이드는 슈퍼세이브 5 제품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LG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타사, 뭐 예를 들자면 KCC, 한화, 영림, 동양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는 아마 제일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인지도가 높은 만큼 가격대는 조금은 그 브랜드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슈퍼세이브 3, 슈퍼세이브 5, 슈퍼세이브 7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어떤 성능이 점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현장에서는 슈퍼세이브 5로 디자인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24mm 유리를 넣었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정도 되는, 지금 진짜 가로폭이 약 한 4m 가까이 되는 창호는 유리 무게만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약 한 진짜 200-300kg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한 손으로 그냥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레일과 어떤 이런 손잡이의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인 창호의 그 장점은 상당히 많지만 뭐 창호 부분을 지금 다루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뷰를 확보하는 데 제일 먼저 가장 큰 포인트를 두었었기 때문에 어떤 실제 열리는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작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작게 열리는 폭은 약 65cm 정도로 디자인을 했고요. 정말 환기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샷시 프레임과 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열리는 공간은 그것보다 더 적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LG 제품은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LG 유리, LG 그 다음에 샷시, LG 시공기사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10년 동안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티커가 붙어 있게 되면은 보통 인테리어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하자 보증 기간이 1년인데요. 창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더라도 10년 동안 LG에서 그 AS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떤 AS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LG 창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설치하면서 보시면 기존의 발코니였던 구간은 이 하부의 턱 자체가 한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얇은 벽인데 하부 같은 경우는 더 늘려줘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을 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발코니 구간은 이 턱 자체가 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부에 이 정도, 약 한 15cm에서 20cm 정도는 하부 보강을 해야만 되고요. 그 보강을 할 때 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강과 동시에 힘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창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재나 이런 부분으로만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나중에 창호가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부 부분 같은 경우는 조적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보강을 해서 창호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그 거실 부분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방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